1월 20일 수요일 인천일보 백초 브리핑 시작합니다. 2024년 개관을 목표로 올해 착공 예정인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이 선박관제센터 전파방해라는 암초를 만났습니다. 이에 인천시와 해양경찰청은 관제센터 추가 설치 방안이 포함된 해결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말 시행된 인천 시내버스 노선 개편안에 대한 민원이 1,700여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4년 전 개편 때보다 80%가 줄어든 수치로 개편 일주일간 운송 수입은 1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설명절 농축수산 선물 가액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사회적 경제적 침체 현상이 누적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한시적 조치로 청탁금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을 의결했습니다. 경기도 전 도민에게 10만 원씩 지급하는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방안이 확정됐습니다. 다만 설 연휴 전 지급은 아직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달 중순 안에 지급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기초학력 문제가 불거졌지만 현재까지도 교육당국의 정확한 진단 조치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 기초학력 부진 초등학생 비율은 0.97%, 중등생은 0.28% 등 소폭 상승했지만 진단평가를 받지 못했거나 거부한 학생은 포함되지 않아 실제는 크게 웃돌 것으로 예측됩니다. 경기도가 올해 신규 공무원 5,712명을 선발합니다. 도는 올해 공개경쟁 임용시험을 통해 7급 75명, 8구급 4,784명 등 26개 직류에 총 4,859명을 채용합니다. 여기에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필수 인력 충원을 위해 경력 경쟁 임용시험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이상 인천일보 백초 브리핑이었습니다.